반갑습니다. 김정아입니다. 우리 생체에 전기 전도율을 보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인바디 검사라고 하는 거고, 이 지금 체지방 측정하는 것을 BIA라고 하는 거고,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체수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체수분과 단백질을 플러스 시키면 근육량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밑에 무게질이 있죠. 그 근육량의 무게질을 합치면 제지방량이 돼요. 자, 체수분, 단백질, 무게질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제지방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지방량 플러스 밑에 있는 체지방 다를 합치면 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수분과 단백질을 합치면 근육량이 된다고 했어요. 이 근육량하고 무게질하고 합치면 제지방량이 됩니다. 제지방량에 체지방을 합치면 체중이 되는 거예요. 체중이 나오고 골격근량이 있어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을 다 합쳐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체지방은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다 합쳐놓은 거고, 제지방은 피하지방, 내장지방, 그 위에 지방까지 다 합쳐놓은 것을 제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걸 이제 보시고, 체중하고 골격근량하고 체지방량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자, 체중, 그 다음에 골격근, 그 다음에 체지방, 자,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 표준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표준 이상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끝점을 찍으세요. 체중의 끝점, 골격근량의 끝점, 체지방량의 끝, 세 개의 끝점을 찍으셔가지고 이어보세요. 자, 이어보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막대기는 어떻게 체중과 골격근량하고 체지방량이 거의 똑같다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체지방량은 적고 골격근량은 많고 체중도 정상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골격근량이 많은 것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예요. 자, 골격근량이 높은 사람이 기초 대사량도 높아요. 뼈에 붙어져 있는 근육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적은 것이 좋은 거고, 만약에 여자분들이 여기 체지방량이 상당히 적어요. 체지방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 표준 이하로 내려가면 지방량이 너무 이렇게 적잖아요. 여기가 정상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정상적인 레벨에서 더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 딱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생리불순이나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처럼 골격근량이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이렇게 적으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힘이 없고 무기력. 그러니까 골격근량을 늘리셔야 돼. 골격근량을 늘리려면 체지방량도 좀 줄여드려야 되는 거고 근력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운동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하시는데, 우리 몸의 근육의 한 70%는 하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체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시게끔 하면 좋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늘려나가면서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해보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분석이 있습니다. 비만 분석에 BMI라고 있어요. BMI는 키 대비 몸무게예요. BMI는 지방하고 근육량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165에 60kg라고 하면
이 체지방 측정하는 거 안 보고 그냥 160에 5에 60으로 이제 봤어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바디 측정을 해본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다라고 하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MI는 키 대비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률은 체중에 대한 체지방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몇 킬로인데 거기에서 지방이 몇 프로인가 이거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BMI 지수가 한 20 정도 되는데 체지방률은 한 10%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몸무게에 비해서 지방률이 적은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체지방률은 체중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 전체 몸무게에 지방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60kg가 되는데 60kg 중에서 체지방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아니면 1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율이 있습니다. 자, 복부 비만율도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체형적인 부분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인 사람하고 우리 동양인 사람을 보면 복부 비만율은 어떻게 보냐면 복부의 둘레하고 엉덩이의 둘레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하고 엉덩이 비율로 측정한 것이 복부 비만율이에요. 자, 서양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가 엄청 큰 거에 비해서 허리가 작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엉덩이 둘레하고 허리의 둘레하고 비율을 가지고 복부 비만율을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밑에 보시면 내장 지방의 레벨이 있습니다. 자, 내장 지방의 레벨은 보통 5에서 8 사이가 정상이에요. 균형형 보시면 뭐 4에서 8인데 5, 6, 7, 8 사이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의 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제곱센치예요. 남자는 50에서 100 제곱센티미터, 여자분들은 40에서 80 제곱센티미터를 넘게 되면 내장 비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고도 비만이에요. 체중이 상당히 높아. 예를 들어서 100kg. 100kg로 고도 비만인데 근육량이 많아서 100kg가 됐어요. 키는 172예요. 비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근육량이 많아. 그러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 근육량이 많게 나와도 이 사람은 몸무게 100kg 나오면 근육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근육은 질이 나쁜 근육이에요.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은 근육으로 인지를 해. 측정기가. 우리가 BDA 프로그램을 해서 근육량이 빠졌다. 그러면 진짜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근육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이제 부위별 근육의 지방 분석을 보시면 거기 온 안에 잘 들어가 있는 분하고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시고 이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거기 밑에 신체 변화 누적 그래프가 있어요. 체중과 골격근 양과 체지방 양이 있잖아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10일 날 측정을 했고 2020년 2월 17일 날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2020년 2월 17일 거가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선으로 이어서 보시면 일주일마다 얼마만큼의 감량이 일어났는가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른쪽 보시는데, 자, 종합평가, 자, 나이,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500칼로리, 어떤 분은 1300칼로리, 1200칼로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임이 없이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있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그러면 내가 1일 섭취 칼로리가 1500칼로리인데 먹은 것이 2000칼로리이고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시겠죠. 그래서 내 기초대사량이 얼마인가를 보시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키에 체중의 나이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웬만큼 먹어서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에너지 효율의 차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인가를 기초대사량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얼마만큼이냐? 이를 필요 열량 2,500칼로리 뭐 1,000 몇백 칼로리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량을 보세요. 세포량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발육 부진이라든가 성장이 빨리빨리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세포량이 적게 나오고 그 세포량을 보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권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포량의 기준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5kg에서 한 40kg 정도는 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한 30kg 정도 되시면 될 건데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은 만 한 2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5에서 30kg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은 괜찮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보면 세포량이 한 35 정도는 되셔야 돼. 30은 넘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25 정도는 넘으셔야 되는 거고 많으면 성장 발육도 잘 되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무기력증도 나타나고 성장 발육도 안 되고 힘도 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장지방량, 내장지방이 킬로그램 비만도를 보시면 마이너스이신 분도 있고 플러스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로 가면은 비만에 속하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비만이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복부 둘레 이제 거기가 적어져 있죠. 적정량이 몇 센치인지 그리고 본인 것은 몇 센치인지 그리고 종합 평점이 나와 있습니다. 몇 점인가.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신체 균형 평가가 있습니다. 자, 상체 좌우, 하체 좌우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가,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체중 조절이 있습니다. 권장 체중. 권장 체중과 지금 현재 내 체중과를 비교를 해서 보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권장 체중이 몇 킬로인데, 체중 조절을 플러스로 몇 킬로 해야 될지, 아니면 몇 킬로를 더 빼야 될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킬로 돼 있다면 2킬로를 더 빼셔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체중을 더, 좀 더 늘리라는 말이고, 골격근량도 적은 사람도 좀 올리라고 나올 거예요. 근육량 나오죠. 그리고 지방 조절을 몇 킬로 정도 해라. 이걸 보시고 당신은 BDA를 해서 몇 킬로 정도는 빼셔야 됩니다. 체중 조절을 몇 킬로 해야 되는데 지방 조절 몇 킬로 하고 근육량의 조절을 몇 킬로 정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포 외 수분비가 있습니다. 자, 세포 외 수분비가 떨어지면 탈수예요. 너무 많으면 부종. 그래서 이걸 보고 수분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수분대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비만이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요. 특히 관절염 같은 경우. 우리가 비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호전 반응으로 부종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측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거 하고 이 세포 외 수분비를 한번 보시라고. 이 세포의 수준비를 계속 보셔서 근육량을 늘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림프가 움직여서 독소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수분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다리 왼다리의 근육량을 보시고 몸통의 근육량을 보시고 적정인지 적정이 아닌지 거기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지 이 밸런스를 보셔야 돼. 오른팔과 왼팔 또 오른다리와 왼다리에 균형이 깨져 있다고 하면 내 몸의 척추의 구조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리의 양쪽의 근육량이 틀리다라고 하면 골반이 틀어져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팔의 근육량이 틀린 사람은 목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목이 거북목이나 C자의 라운드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어깨가 아픈 사람.
한쪽으로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른 다리하고 왼다리를 봤는데 오른 다리 쪽에 근육량이 적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신경을 압박을 시키니까 근육이 손실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골반이 지금 오른쪽으로 틀어졌는지 왼쪽으로 틀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임피던스가 있어요. 자, RA는 오른쪽 팔, A는 ARM, arm. 트렁크는 몸통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L, L은 leg, 다리, 오른쪽 right leg, LL은 왼쪽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하면 지방, 전기가 통하면 근육. 그러면 RA, LA를 봐서 거기 수치에 따라서 어느 쪽이 지방이 많고 어느 쪽이 근육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보고 좌측, 우측, 또 다리의 좌우측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균형이죠. 항상 밸런스라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지방이 많은 거고 수치가 높아가 있으면 근육이 많은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분석은 혈압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진짜 좋은 그 인바디 측정기를 보면 위상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위상각이 뭐냐면 세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쭈글쭈글해져 있는데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세포가 이렇게 탱탱한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렇게 세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튕김의 상태예요. 얼마나 잘 튕기느냐. 자, 전기전도가 왔는데 팅하고 튕겨서 이만큼 튕겼어요. 그럼 위상각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탱탱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전기전도가 왔는데 어떻게 얘가 쭈글쭈글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튕기겠죠. 그러면 위상각 각도가 적어요. 위상각이 작으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져 있는 상태고, 유상각이 크면 클수록 팽팽볼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주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상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포막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데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데 유상각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그것은 세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인바디를 했잖아요. 끝까지 이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보건소 가서 또 이거하고 측정을 해봤는데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바디 측정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굶고 인바디 측정을 하게 되면 지방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BDA 프로그램 할 때 회사 먹고 나서 인바디 측정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안 먹은 상태에서 하면 쭉 빠졌다가 오늘 좀 올라갔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고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